여러분 안녕. 오늘은 저희 집에 이제 곧새 식구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일요일날 오는데 그 친구가 오기 전에 저희 집을 조금 그 친구가 바로 생활할 수 있도록 바꿔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캣타워도 샀고 캣폴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스크래처 이런 거 있어갖고 가구 배치도 하고 조금 설치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며칠 전부터 구매해놨던 고양이 용품들이 지금 다 왔는데요. 이렇게 많은 택배에 제건 없네요. 일단 하나씩 다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제일 먼저 깐 제품은 이게 고양이 자동 장난감인데 이렇게 가려서 아, 뭔지 알아. 하는 것 같은데 뭔지 알아. 그럼 얘가 이렇게 뺑글뺑글 더 맞아. 나중에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다음. 우와, 짱 무거워. 모래구나, 이게. 이건 모래입니다. 원래 그 벤토나이트 모래가 좋다고는 하는데 지금 저기 우리 로하가 있는 데에서는 지금 이 두부 모래를 쓰고 있어서 적응 기간 동안은 두부 모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씨 몇 두부 모래 킬로짜리 산 거야? 7리터? 7리터? 두부 모래 녹차향을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두부 모래가 와 있고요. 이렇게 가볍지? 이게 고양이들이 수직 스크래처도 필요하긴 한데 수평 스크래처도 아, 필요하다고 해서 스크래처. 지금 이 스크래처를 맞아, 샀습니다. 그거 좋아해. 일단 이게 그냥 되게 골판지 같이 생겼네? 원래 그래서 만들기도 해. 정말 심플하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수평 스크래처입니다. 그리고 이게 수직 스크래처인 것 같아요. 우와, 얘왜 이렇게 무거워? 이게 지금 이렇게 어딨어, 고양이. 고양이가 이렇게 서갖고 박박 긁는 건데. 아, 이게 다내 택배였으면 얼마니까. 이게 다 얼마치야. 근데 고양이들 그 스크래처 진짜 좋아해. 잠깐만. 나 이러면 좀 난감한데. 그거 조립해야 돼. 조립해야 되네요. 아, 난감합니다. 원래 그 스크래처는 다 조립해야 돼. 일단 좀 이따가 이거 스크래처 조립하는 것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직 스크래처고, 얘가 이제 수평 스크래처. 얘는 엎드려서 긁는 거, 얘는 서서 이렇게 박박 긁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얘는 이게 처음에 내가 뭘 시켰나 싶었거든. 근데 이게 그거더라고. 그 순수미 그거 아니야? 아니, 순수미가 아니라 모래 흡수하는 칼칼. 아아 화장실은 어디다 두게? 내가 집은 작은데 우리 집이 되게 작은데 대형으로 샀어. 화장실은 어디다 두게? 화장실은 일단 여기 이쪽에 둘 생각이야. 그리고 화장실이 아마 얘일 것 같은데 그거 같아. 사이즈를 한번 좋아하니. 볼까요? 이게 이제 색깔만 다르다, 색깔만. 색깔은 블랙이지. 왜 이러고 있어? 이거 좋아. 이렇게 돼 있어갖고. 반대로. 아, 반대야? 응. 이렇게, 에? 뭐야? 이렇게 해서 고양이가 여기로 들어왔다가 씻싸고 이렇게 나와서 여기다 발을 턴다고 하는데 잘안 턴다 그래서 맞아. 이 모래 발판을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뭐 따로 삽이네. 응, 그삽 써야지 애들 똥 터야 되니까. 일단 화장실은 여러분들 일단 먼저 다 설치를 했고 모래를 붓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하게 생겼다.
그렇게 생겼어.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지금 14리터를 붓고 있습니다. 모래 14리터. 화장실은 끝! 여러분 이제 수직 스크래처 이거를 이제 설치를 할 건데 조립을 할 건데 설명서를 일단 보고 대충 해보겠습니다. 접어서 그러면 세우고 일단 이렇게 조립을 완성했습니다. 이거는 어디다 배치할지는 일단 누나한테 물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캣폴 조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여러분 이렇게 캣타워를 캣포를 완성했습니다. 저희 집 대략 보여주자면 여기에 이렇게 수평 스크래처가 있고요. 여기 구석에 수직 스크래처, 그다음에 이렇게 캣폴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짜잔. 그리고 일로 가다 보면 화장실. 여기서 아가가 쉬하고 똥 싸고 일로 나오겠죠. 일단 대충은 이렇게 해놨고, 이제 애기 오면서 더 필요한 거 있으면은 구비를 해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설치를 다 끝냈고, 이제 우리 로하, 이름을 로하로 정했습니다. 이제 로하가 올 때까지 딱 기다렸다가 로하가 잘 사용하는지 그것도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